대리님 안녕하세요. 네, 흐엉 씨 안녕하세요. 대리님, 야구 경기는 어땠어요? 아주 재미있었어요. 흐엉 씨는 스포츠 경기를 관람한 적이 있어요? 아니요, 저는 아직 스포츠 경기는 본 적이 없어요. 그럼 다음에 같이 가볼래요? 네, 좋아요. 네, 두 사람이 주말에 한 일에 대해 이야기해요. 이민수 대리는 주말에 스포츠 경기를 관람했어요. 그런데 흐엉 씨는 스포츠 경기를 관람한 적이 없어요. 어떤 일을 한 경험이 있을 때 은적이 있다. 한 경험이 없을 때 은적이 없다를 써요. 은적이 있다, 없다 앞에 동사가 와요. 예를 들어 볼까요? 여러분 한복 알지요? 한복을 한 번도 안 입어 봤어요. 입다, 받침이 있어요. 한복을 입은 적이 없어요. 1년 전에 한국에 갔어요. 한국에 가봤어요. 간 경험이 있어요. 가다, 받침이 없어요. 간 적이 있어요. 예문을 살펴볼까요? 여러분은 스카이다이빙을 할 수 있어요? 저는 스카이다이빙을 안 해봤어요. 스카이다이빙을 한 적이 있어요? 아니요, 저는 스카이다이빙을 한 적이 없어요. 여러분, 한국 음식 좋아해요? 저는 친구들과 한국 음식을 먹으러 가요. 자주 가요. 어제도 한국 음식을 먹으러 갔어요. 한국 음식을 먹은 적이 있어요? 네, 한국 음식을 먹은 적이 있어요.